안녕하세요. 진해코리아 조장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 나와서 이 코나 엘렉트릭을 좀 충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충전구에 제가 연결을 하려면 일단 충전구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처음에 네, 이게 바로 첫 화면인 것 같은데 충전구 선택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등장을 하고 충전구 위치를 선택한 후 선택 완료 버튼을 눌러달라고 합니다. 정면, 좌측, 우측 결론적으로 충전구가 어디에 위치했냐에 따라서 저 위에 있는 이 충전기가 해당 위치에 돌아가서 그리고 이 충전기 DC 콤보 충전기가 아래로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어떻게 주차를 했냐면 코나 일렉트릭이 바로 이렇게 바로 앞쪽에 충전구가 바로 위치해 있죠. 그래서 저는 정면을 한번 선택을 해보고요. 선택 후 선택 완료 버튼 선택 완료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이 충전기가 바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옵니다. 끝까지 내려온 후 다음 가게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커넥터가 충전구에 닿지 않을 경우 커넥터의 위치를 재선택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잠깐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아, 이게 내려간 건가요? 네, 밑에 예. 주종으로 좀 아, 이런 식으로 네, 더 내리시고 네. 좀 더 내려서 네, 이거를 약간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서 들어서요?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충전 조건을 설정합니다. 연결 충전량 네. 또는 금액을 설정해 주세요. 충전량 설정 완료 후 아니면 금액으로 설정을 하거나 네, 충전량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네요. 뭐 최대 2만원까지 할 수 있고 설정량에 따라서 예상 결제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오늘 11월 28일 기준 충전 단가 킬로와트당 250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럼 저는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배터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1000원 정도로만 설정을 해놓고 결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가 진행됩니다. 한번 결제를 해보고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꺼낸 후 충전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충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충전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네요. 지금 94% 정도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충전 속도가 그렇게 엄청나게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이 전기차가 어떻게 지금 충전되고 있는지 넓게 한번 보여드리죠. 일단 이 충전기 천장이 차량의 충전구 위치에 따라서 알아서 좌우 그리고 정면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무거웠던 충전기 이동이나 아니면 충전기 소재 같은 그런 우려를 많이 덜어낸 충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좌우로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전면 주차가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그런 우려까지는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일단 두 대만 일단 충전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아쉽죠. 앞으로 이런 충전기가 많이 보급이 된다면은 많은 분들이 힘을 들이지 않고서 이렇게 쉽게 충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충전은 잘 진행이 된 것 같군요. 일단 한번 충전 중단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충전이 중단됩니다. 설정된 금액과 충전 금액이 다른 충전을 중지하는 중입니다. 재정산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볼까요? 커넥터에서 일단 분리를 해보고요. 커넥터의 깜빡이는 상향 버튼을 눌러 재정도 복귀시켜주세요. 커넥터의 복귀가 완료되면 다음 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눌러야
커넥터가 위로 올라가네요. 위로 올라가서 이 커넥터가 알맞게 제자리에 복귀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충전 내역 확인을 할 수 있는 결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용자를 위해 이동 주차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타자 앱으로 예약하신 고객님은 예약 충전 버튼을,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신 고객님은 현장 충전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면 주차, 후면 주차 알맞게 해달라. 충전 방법을 선택 후 뭐 위치에 맞춰서 내려 위치 3포인트 중에 선택해달라. 커넥터에 내려온 후 충전구에 커넥터가 닿지 않는다면 커넥터의 상하 조절 버튼을 눌러 케이블 위치 위아래로 조정해달라. 커넥터를 충전구에 체결해달라. 충전 완료 후 커넥터를 분리하시고 깜빡이는 상향 버튼을 눌러 커넥터를 반드시 원래 위치로 붙여달라.